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두가 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겐 현재 진행형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듯 십자가를 빚으면 또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것이 진정한 통일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평화로운 통일 십자가는 우리 민족의 거룩하고 위대한 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십자가 송병구 목사입니다. 저는 6월이 되면 6.25 전쟁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두가 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겐 현재 진행형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는 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길쭉한 남과 북, 그리고 가로지른 휴전선은 영락없는 십자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스 십자가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앞면에는 PEACE, 피스라고 새기고, 그리고 뒷면에는 한반도 지도를 그려넣었습니다. 십자가가 한반도를 닮았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가 김포 고촌교회에 있는 크로스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저더러 십자가 이야기를 부탁하기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가장 큰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다란 지도를 걸어놓고 지리 공부를 했죠. 손님들에게 주요한 도시와 또 역사 현장을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이 한반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십자가라고 했더니 모두 동의하시더군요. 우리 민족의 아픔과 비극에 대해서 공감해 준 것입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피스 십자가를 하나씩 선물로 나누어 주면서 이 십자가를 쥐고 우리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모두가 약속해 주었습니다. 피스 십자가를 세워두는 동그란 판 위에는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이 쓰여 있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미 세계에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35년 전의 일인데요. 1990년 이전 약 40년 동안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던 독일은 철조망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단 철조망 십자가에서 사용한 그 철조망이 바로 당시 한 마을을 둘로 나누었던 그 유명한 지역인 두더슈타트와 타이스룽엔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히스펠트 분단 박물관을 방문했다가 그 역사적인 기념품을 구했습니다. 바로 철조망 조각 5개입니다. 이것을 십자가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에 저희 독일의 이웃사람 페터 피셔 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들에게 호감이 많은 친한파 독일인입니다. 우리 복음 한인교회 잔치에도 종종 오셨죠.
기술 고등학교 교감인 그는 특수 강철을 용접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 분단의 고통까지 담아내는 탁월한 미적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처럼 피셔, 페터, 즉 어부, 베드로가 강철 그물로 십자가를 건져낸 셈입니다. 십자가는 다섯 개 조각을 서로 어긋나게 조합한 것인데요. 피셔 씨는 분단의 장벽을 연상시키는 철조망 십자가에 볼트와 너트로 만든 사람 둘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마치 분단을 극복하려는 희망의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피셔 씨는 십자가를 만들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한국인의 소망과 의지를 담아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도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절로 된 일은 아닙니다. 1986년에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과 북의 교회가 처음 만났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크게 감동에 젖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심쩍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1988년 일입니다. 그들은 남과 북의 교회가 광복 50년, 분단 50년을 맞는 1995년을 신년으로 정할 것을, 그리고 함께 기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원했던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또 단단히 약속했던 신년 공동 사업도 결국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과 북의 교회는 각각 아주 소박한 신년 십자가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백두산 소나무에다가 신년 조선 평양이란 금박을 새겨서 작은 신년 십자가를 제작했습니다. 또 남한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다섯 개의 십자가 그림이 담긴 민들레 판화를 한반도 모양의 십자가 안에 담아냈습니다. 두 개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 민족의 상처와 함께 희망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한 쌍의 희년 십자가는 오랜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물 새 틈 없이 꽉 막혀 있지만 우리 민족의 부활인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할 리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구상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바로 걸어 다니는 십자가입니다. 민통선 안에 위치한 옛 철원 감리교의 터에서 녹슨 철사와 깨진 타일 몇 조각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독일에서 구한 베를린 콘크리트 장벽 파편들을 합하여서 십자가를 구성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방으로 통일된 독일과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의 풍경들을 콜라주로 꾸며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순교자들을 그린 상성규 화백에게 주문하여 제작했습니다. 비록 액자 안에 갇혀있을지언정 걸어다니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향해 행진하는 이 땅의 첫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다면 지나친 상상력일까요? 그들이 따랐던 순교의 길이 이 땅에 자유로운 복음을 가져왔듯이 우리 시대의 분단을 민족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화해와
주님의 평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다니는 십자가에 고백하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담은 것이 바로 남북 합작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구상하면서 언젠가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에 있어서 평양에 가면 아무것이라도 좋으니 나무 조각 하나를 좀 주소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웠던 그분은 평양 봉숙교회 신학원 마당에서 자라난 산중나무를 가져왔더군요. 이것으로 남한의 소에게 사용한 둥근 콧두레와 결합해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겔틱 십자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룰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십자가 아래 받침은 땅을 뜻하는데 그 동그라미는 화해, 일치, 연합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바탕의 배보자기는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찢어진 가슴을, 그리고 십자가 사방의 붉은 실은 그리스도의 피와 상처로 꿰매어야 할 분단 현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마음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김향렬 작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 오늘 십자가 주제가 통일 십자가인데 이 세상에 통일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담아서 꿈과 상상력으로 그 십자가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듯 십자가를 빚으면, 또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것이 진정한 통일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평화로운 통일 십자가는 우리 민족의 거룩하고 위대한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